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증명하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나라가 같이 모이기만 하면 망한 유럽의 무기 공동개발 역사의 끝판왕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후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들의 연합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의 연합인 나토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최선봉에 있던 자존심 강한 서방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날이 커져만 가는 소련의 전력을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서방 유럽 국가들은 서로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맞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조별 과제를 하면 그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을 맺었는데요. 자존심이 유독 강한 서방 유럽 국가들이었기에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싸워댔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본인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자니 돈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엎어지기만 했던 공동개발 중에서도 가뭄에 콩나듯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파나비아 토네이도 전투기였죠. 이 기체를 공동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서독은 다시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엔 영국과 서독 그리고 프랑스까지 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서로가 주장하는 전투기의 요구도는 달랐고 서로 자신이 만든 설계도가 낫다며 싸우다가 1981년 사업은 엎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신형 전투기가 꼭 필요했던 유럽 국가들은 다시 한 번 더 뭉치게 되는데요. 1983년에 시작된 미래 유럽형 전투기 사업입니다. 유럽에서 네로라 하는 나라들이 참가한 사업으로 영국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5개국이 참가하며 구매 예상 국가까지 포함하면 20개국이 넘게 포함된 초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다른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사업 초기부터 자기 입맛대로 모든 걸 하려던 자존심의 끝판왕인 프랑스와 그에 못지않은 자존심을 가진 다른 참여국들 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생겼고 1년 만에 프랑스는 사업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힘이 빠졌지만 전투기는 꼭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했죠. 프랑스가 이탈하고 1년이나 지나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4개국이 모여 회의를 거쳐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유로파이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초기부터 굉장히 삐걱거리던 프로젝트는 개발에 들어간 지 9년 만인 1992년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초도 비행은 1994년에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 시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다 그렇듯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냉전이 종식되며 군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져 전체적인 도입 시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너도 나도 돈을 아끼는 분위기가 되었고 결국 최초 약속했던 물량보다 적게 도입하게 되었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5.69m, 무게는 11톤,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하며 복좌형의 경우 2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최고속도는 고고도에서 마하 2까지 나오는 굉장히 빠른 기체입니다. 외부에 3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항속거리는 3790km이고 전투 반경은 1389km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27mm 기관포가 한 문 있으며 하드포인트는 양쪽 날개 각 4개씩과 동체 밑에 5개로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폭탄 그리고 외부 연료 탱크까지 총 7.5톤을 장착할 수 있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삼각형의 날개 구조를 가진 델타입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델타익의 특성상 초고속의 빠른 비행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구조의 한계로 비행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체 앞쪽에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를 달고 플라이바이와이어라는 비행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비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슈퍼 크루즈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체인데요. 보통 초음속 비행을 지속하려면 엔진 뒤쪽으로 계속해서 연료를 분사해야 합니다. 반면 슈퍼 크루즈는 이럴 필요 없이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유로파이터는 마하 1.5의 속도로 순항이 가능하죠.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헬멧 장착식 디스플레이와 조종사 음성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조종사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조종복을 도입해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중력의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화생방에도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동급 전투기 중 가장 적은 레이더 피탐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표면에 특수 복합제를 사용해 전투기 표면의 15% 이하로만 금속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고작 0.5제곱미터이죠. 거의 농구공 5개의 크기로 탐지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레이더는 캡처 레이더로 160km 거리에서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320km 거리에서 대형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죠. 또한 유로파이터의 후기 개량형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캡처 2가 탑재되는데 이는 F-35와 F-15C의 레이더 성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210km나 떨어져 있는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체 앞부분에 적외선 추적 및 탐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조종사의 헬멧 장착식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추적 탐지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로 조종사에게 제공합니다. 13개의 하드포인트에는 3개의 외부 연료 탱크와 각종 항전 장비를 부착할 수 있고 무장으로는 사거리가 100km인 미티어 등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맞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세계 시장에선 멀티롤이나 스윙롤 전투기를 선호했는데요. 멀티롤이란 하나의 전투기로 공대공, 공대지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스윙롤은 중간에 무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출격만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뜻하죠. 하지만 유로파이터는 공대공에만 특화되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과 폭탄을 개발해 장착했죠. 그 결과로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타우러스와 헬파이어와 유사한 브림스톤 미사일과 같이 이동식 타겟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레이더 유도식 폭탄 등을 운용하고 있죠.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유로파이터는 개발에 큰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종종 크게 칭찬을 듣기도 했는데요. 2001년 10월에 미 공군협회에서 발행한 에어포스 매거진에서는 미국의 F-15와 러시아의 수호이 37보다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2005년에도 이런 호평은 이어졌는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22 랩터를 모두 조종해본 미 공군 참모총장 존 P. 점퍼는 F-22 랩터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인상적이며 최고 수준이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F-15보다 무조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도 유로파이터를 상당히 좋게 평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실전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2011년 리비아에서 반군을 지원하는 작전 중 이탈리아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항공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영국 왕립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리비아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했죠. 실전 임무 이외에도 유로파이터의 실력을 검증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0년 미 공군 소속의 F-15C 8대와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공중전 훈련을 펼쳤는데 비공식이긴 하지만 7대0으로 압승을 거두기도 했죠.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전투 중 격추된 경험은 없지만 추락 사고가 다수 있었는데요. 2002년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프로토타입 버전이 공중에서 돌연 엔진이 정지되어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독일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훈련 중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사망한 큰 사건이었죠. 이 밖에도 수많은 추락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없진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차와 3차 사업에 등장하며 다른 기체들과 경쟁했으나 번번이 미국의 전투기에 패하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로파이터가 망작이라고 소개하는 듯 했는데 생각보다 장점이 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조별과제 잔혹사로 불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엄청난 가격과 개발 기간입니다. 유럽의 4개국이 참가해 오히려 빠르고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여러 논쟁을 빚으면서 개발 기간이 매우 늦춰졌습니다. 사업이 시작한 지 9년 만에 시제기가 나오고 그 후 2년 뒤 시제 비행을 마쳤는데요. 실제 전력으로 배치된 시점인 2003년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여러 고난을 겪으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세계엔 이미 괴물같은 전투기인 F-22 랩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기간이 끌어진 것은 전투기 가격이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각국이 따로 생산을 하는 방식 때문이었죠. 유로파이터는 부분별로 쪼개서 부품을 따로 생산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격 상승 요인은 매우 적은 생산량입니다.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623대가 주문되었으며 563대가 시험 배치되었습니다. 개발 당시엔 1000대 정도 생산하려고 계획했지만 목표의 절반밖에 생산해내지 못했죠. 유로파이터의 대당 현재 가격은 약 9천만 유로 정도이며 하나로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매우 고가의 기체입니다. 현재 F-35가 1000억 원이 하지 않는 실정인데 그보다 성능이 아래인 유로파이터가 더 비싼 셈이죠. 가격만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운용하는 데 드는 유지 비용도 엄청났는데요. 심지어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의 유지비보다도 비쌌습니다. F-22는 시간당 약 6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지만 유로파이터는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유지비가 드는 기체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단점 또한 많아져버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